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좀 들어왔다라는 분석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이거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뭐 오를 것 같으니까 샀어 우리도 우리도 네.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죠. 뭐 할 말은 없고 이해는 되는 건데. 네, 가장 그 설득적인 논리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논리는 그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이제 자산 가격이 한번 빡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풀어서 예. 우리가 걱정 없이 이제 뒷배 봐주겠다 하고 이제 갑자기 주식 막 오르기 시작하고 네. 코스피도 막 1500대 갔다가 그랬었죠. 3000 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오르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네.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네. 2100만 개 이상 발행할 수 없다. 이게 딱 정해져 있고. 네. 여기서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들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이겠죠? 즉, 그러니까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은, 네.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몰래 더 만드는 거 아니야? 돈도 찍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왜 만들어졌냐? 예. 그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예. 가명을 쓰는 인물이 이게 한 명의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 인물이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그때 이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냐 나중에 복귀해 보니 그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이제 금융을 돌리다 보니 네.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이 뻥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고 결국에 그걸 어떻게 막았냐면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국민들이 된 돈으로 구제금융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막았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된 돈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은 운영 주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래밍된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 발행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과 유사한 프로그래밍을 포크한다고 하는데요. 네. 복사해서 비슷한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가령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다. 늘리고 싶다. 이런 성격의 코인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크된 코인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포크됐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예. 포크라고 하는데 이제 포크된 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그 본체 자체는 지금 그때 컨셉 그대로이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이제 은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믿어라 이거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코딩을 잘 못하지만 코딩을 할 줄 아는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더 이상 이거는 다 검증이 거야. 된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어떤 서사가 작용을 했냐면 헤드가 또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네. 이 어게인 2009가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보통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발행량이 고정돼 있는 거니까 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해도 된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도 괜찮겠다. 라는 이제 논리가 생기면서 예. 논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논리는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죠.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자기 돈으로 돈을 많이 굴리는 네. 폴트드 존스 같은 뭐 이런 거물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 비트코인 좋다. 예. 달러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이게 최상의 수단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립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 IT 기업이 있어요. 네. 일반 소비자 B2C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또 아 내가 몇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샀다 회사 돈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그러면서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형태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있죠. 네. 남의 돈 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요 1년 사이 굉장히